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입니다. 곡식이 풍성해지는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슬슬 돌아볼 때인데 모두에게 2020년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유통상의 문제로 오늘부터 시작될 독감 무료접종이 긴급 중단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9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무료 독감 백신이 유통상의 문제로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안전성 여부 검사 후 접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관공서와 기업체가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종로구의 코로나 대응책을 살펴봅니다. 마포구의회의 한 의원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참석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의 공유형 킥보드 3만 6천여 대, 안전과 무단 주정차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독감 무료 접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을 유통하는 일부 업체가 이송 과정에서 백신을 상온에 노출해 변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즉시 중단됐고 식약처의 안전성 여부 검사 후 접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지금까지 아동에게 공급된 물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혈당치료제의 국내 환자 첫 투여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가 환자 투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혈당치료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GC 녹십자는 어제 코로나19 혈당치료제 GC513-1A에 임상 이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임상시험 계획 승인 후 한 달 만에 첫 환자에게 치료제 투여를 한 겁니다. 해당 치료제는 신약으로 분류되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이번 임상은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약물의 적정 용량을 설정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영상학적 진단으로 확인된 폐렴 환자나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총 6개 의료기관에서 추가 환자 투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106명입니다. 어제보다 61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88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1명 더 늘어난 5,016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49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48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874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41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종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로구는 최근 관공서발 산발적인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등도 개최되고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은 곳입니다. 각 자치구 코로나 대응책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종로구로 가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종 네. 종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 종로구는 유동인구 그리고 각종 집회와 시위도 많은 것이죠. 그만큼 이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종로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방역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에 저희 주민들에게 또 많은 시민들에게 먼저 협조를 구하는 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네. 철저히 잘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선 발생된 코로나 지역에 그런 데는 미리 가서 또 철저하게 방역 그리고 손소독제라도 많이 나눠드리기도 하면서 예. 우리 시민들이 청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저희 방역단을 꾸려서 저희 방역단들이 또 열심히 여러 공공시설이라든가 많은 장소에
다중시설에 특별히 소독을 미리 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종로구 하면 또 지역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영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들이 줄어든 데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 상권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이 더 많으시죠. 예. 물론 업종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은 이미들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적인 지원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많은 일자를 만든다든가 또 그분들이 또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은 또 보탬이 많이 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예. 또 기본소득 지원 같은 이런 지원도 일종의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최근 비대면이라는 추세에 발맞춰서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축제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도 여러 비대면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종로구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축제 이런 걸 거의 다 취소했지요. 예. 그렇지만 일부라도 좀 교육은 좀 해보자 해서 우리 다산 학교를 우선 열었는데요. 그건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 학교도 열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선정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비대면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또 축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주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주민들 참으로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그리고 또 지루하시기도 할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나냐고 만날 때마다 주민들 많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조금 더 참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더 잘 지켜주시고 또 어떤 데는 가서 보면 잘 안 지키는 지도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연휴 때도 이 광화문 광장에 많은 시위가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저희들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위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역 잘하고 또 잘 찾아내도록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멀리 계신 어르신들이나 꼭 찾아뵈야 될 어른들도 찾아뵈야 될 텐데 걱정이 많으시죠. 뭐 전화 많이 하셔야죠. 아무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꼼꼼한 방역과 정책으로 이 관광객과 또 시민들로 다시 북적이는 종로구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종로구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지원책 살펴봤습니다. 인파 속을 헤치며 거침없이 달립니다. 두 명이 함께 타기도 합니다. 헬멧 같은 안전장구 착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타던 전동 킥보드는 인도나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보행 통로는 좀 방해하긴 하니까 그런 게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낮이라 사람이 적인데 퇴근 시간에 저 막 부딪히고 그러면 상당히 안 좋아요. 서울시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무단 주차로 인해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시대 와디슈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현주소 살펴봅니다. 3년 전만 해도 서울에선 150대에 불과하던 공유형 전동 킥보드.
올해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더니 8월 기준 16개 업체에 35,800대로 240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18년 500건이던 전동 킥보드 민원은 지난해 1,90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2,400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대부분 인도로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또 전동 킥보드에는 헬멧 착용 같은 안전운행과 관련한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업체는 아예 이런 표기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도심 곳곳 아무데나 세워놓다 보니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선 해당 사업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허가 등록 사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현행 법률로는 단속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냥 설득만 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예. 이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는 임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선보였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 50곳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 금지 구역도 함께 지정했습니다. 강남구 역시 올해 초 민간 사업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아직 이 전동 킥보드를 청소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캠페인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민원 처리나 안전 교육을 통해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지역들을 좀 안내하고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직접 기업이 처리하고 예, 그다음에 수거 재배치를 조금 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서울시 의회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과 홍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업체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끝나고 법제 심사까지 끝난 상태예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권한을 부여해달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견인 한 가지밖에 없어서. 사실상 관련법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m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는데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차도나 인도로 마구 달릴 수 있다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더 야기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인프라 확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포함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기준 마련, 주차나 거치 공간을 환승시설뿐만 아니라 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또 대여 업체를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 대여 약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규제가 자칫 신생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킥보드나 자전거의 구분보다는 어떤 도로에서 어떤 속도로 얼마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전동 킥보드 관련 정책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편한 동거를 막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지역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종수 마포구 의원이 참석 공무원을 허위 적시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5일 마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62건, 약 7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영향평가 등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를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주택 관련 상황을 인근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반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추가로 청년주택 반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해당 부지는 시장 정비 사업 대상지였다는 것, 서울시가 만든 2030 서울생활권 계획안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시장 정비 사업을 통해 일대를 상업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지 면적 대비 세대수 비율도 반대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1인당 평균 2~3평 내외인 다른 곳과는 달리 묵동의 경우는 1.2평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작은 땅에 이렇게 많은 비율이 들어와 있는 곳은 서울시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세대당 그 평균 땅이 가장 적은 지역이고 여기가. 여기는 1.2평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2.2평 되고 3평 되고 4평 된다라면 여기는 세대상 1.2평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좁은 곳에 너무 많은 세대를 밀어넣고. 주민들은 교육환경평가와 교통환경평가 등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를 평가 자료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환경평가도 저희가 직접 이제 의뢰를 하고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부터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평가를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계속 법만을 들이대고 있으면 저희도 주민들의 삶을 법적인 테두리로서 보호를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소규모 집회 등을 통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대 서명운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를 보고 대규모 집회도 이어가면서 청년주택 계획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올해 구로구 추가 경정 예산안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금 중 일부는 구청사의 안전 내진 보강과 외부 리모델링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구로구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추경안 총 규모는 1조 31억 7,198만여 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6억 626만여 원이 최종적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회계 세출 예산 등 재해 재난 목적 예비 등 7개 사업에서 3억 6,400만을 증액하고 신종 감염병 및 생물 테러 대응 및 4개 사업에 3억 6,4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탁금 114억 8,023만여 원 중 30억 원을 구청사의 안전 내진 보강과 외부 리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한 안건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해당 공사가 내년 12월에 끝나면 구청사의 안전 등급은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엔 19건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중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는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고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구립구매오케스트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8개의 안건은 원안 통과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동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강북 횡단선 연계사업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 강북 횡단선 마중물 사업임을 명시해 적립된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충정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도 상정됐습니다. 8.4 공급대책 대상지로 거론된 노원구 태릉 골프장이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환경생태조사 결과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솔부엉이,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4종이 확인됐습니다. 또 태릉골프장 녹지는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의 21%에 해당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면 여의도 공원의 3배 이르는 녹지가 사라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원구가 오는 25일 게임 중독 예방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올바른 게임 습관 형성과 과의존 대처 방안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독감 무료 백신이 문제가 돼 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올해 유료 접종 물량 1,100만 명분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린이 접종은 공급 상황 확인 후 바로 재개할 계획이고 유료 접종 중단은 없다고 조금 전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